그래서 되게 자주 보는 프로그램. 뭐 어쨌든 생방송이니만큼 네. 뭐 중간에 예, 재밌는 여러 가지 좀 궁금증, 그래요? 그다음에 네. 질문 저희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 그리고 정선희 씨는 네네. 어 임창정 씨랑은 잘 알죠? 부부였어요. 잘 아는데 이렇게 잘 알진 않아요. 예. 손을 줘. 아 네. 이거 그냥 잘 아는데 이렇게 잘한다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건데? 아 뭐 좀 약간 찝찝해요. 아, 예. 잘 압니다. 예전에 부부 역할이었죠. 97년이었죠. 예. 예. 아, 드라마 안에서. 네네네. 예. 그 굉장히 어떤 희극적인 예, 어떤 아이콘 남녀 대표였는데 2013년 비극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. 아, 대박이야. 와 이거 생방이랑 기준도 좋아. 아니, 아 그래서 와, 그 진짜 사실 네. 대기 저희 방송하기 전에 막 본인 긴장되신다고 생방이라서 그런데 와 역시 다르긴 다르네요. 그게 정말. 아니라 진짜로 이제 안 나올 거예요. 아, 이제 좋은 게 안 나올 겁니다. 왜냐하면 화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TV는 노래가 안 나가니까 쉴 틈이 없어요. 생방송이 라디오는 노래가 나간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광고도 그렇죠. 있고 네. 그래서 훨씬 더 긴장이 되고 근데 화신이 이제 지금 새롭게 리뉴얼을 하고 네. 뭔가 임팩트 있는 걸 하나 터트려야 된다고 신동엽 씨도 분장실에 찾아오셔서 정말 벼룩에 간을 내먹지 저한테 사고를 치라고 생방송에 제가 그랬어요. 와. 오빠 내 등에 오빠 발자국 내고 싶냐. 제 빨대를 꽂아야 되는 사람 난데. 근데 지금 굉장히 고민을 했지만 그리고, 아니, 나쁜 뜻으로 예.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, 저도 나쁜 뜻으로 예,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임창정 씨랑 저랑 이제 주술적인 의미죠. 예전에